나는 외곽으로 갈 거야.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Let's go! 출발! 언니 멋있다. 오늘 한번 기다림 믿어볼까? 우와! 지금까지 미끼 없이 고맙다. 와, 이거 이게 이거인데? 뭐야 이게? 고맙다. 오늘 이것만 하고 갈게요. 박수세요, 박! 어머.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우와. 우와. 됐다. 우와. 됐다. 됐다. 아니야, 됐다. 아니야. 우와. 와, 야, 됐어. 풀게, 풀게. 됐어, 됐어. 아, 근데 오늘 됐다. 진짜 대박이다. 됐다. 여보세요. 야, 야, 대박. 야. 굿모닝. 굿모닝. 일단 우리가 이동을 할 건데 약간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외곽으로 갈 건데 러시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택시처럼 이용한대. 원래 어플을 통해서 부르는 건데 사실 내가 미리 불러놨지.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소중한 너를. 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우리는 너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을 갈 거야. 히스토리? 한리는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 마니앙이죠. 근데 여기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마니앙.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 그거죠. 아. Let's go! Let's go, Bolivia! 그러면 언니, 저희 역사적인 곳 말고는 또 어디 가요? 정말 너를 위해서 굉장히 신나는 걸 준비했어. 신나는 거? 어. 외곽으로 가서 대자연을 느껴볼 거예요. 대자연! 자연에 진짜 왔네? 왜? 완전 대자연이지. 여기가 뭐지? 이거 뭐라 하죠? 한국? 한국?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코르소코프 여기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에 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왔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리움과 안. 아, 그게 저기구나. 안타까움을 기리는 탑이 있어. 망향의 탑이라는 탑인데 보러 가보자. 나는 처음 알았어. 아, 이 탑이에요? 어, 이 탑이야. 여기서 코르사코프 항구가 다 들여다보여. 아...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근데 탑 이름이 망향의 탑인 게 조금 너무 슬프다. 무겁다, 진짜. 아마 저런 거는 두 분 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야. 여기서 계속 기다리죠? 그치, 여기서 계속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결국 배가 오지 않은 거지. 근데 하여튼 우리도 이걸 알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 사할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녀간 후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슬픈 역사를 함께 알아주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셨으면 좋겠어. 단순히 그래, 재미를 위한 여행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약간 역사적인 의미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왔어. 너무 멋있네요, 언니. 참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오늘 한번 이다빈 믿어볼까? 아, 처음으로 여길 데려오길 잘했고. 이다빈 믿어볼게. 믿음을 접근 내가.
엄청 가까웠어요. 인접성이 너무 좋다. 진짜 가깝다. 맞아요. 스포츠센터야. 언뜻 보면 약간 제주도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정말 다양한 비행기 체험을 진짜 타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쉽다. 공백이 같아서. 말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거지. 한번 해봤지. 네, 한번 해본 걸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ATV를 타려고 한다. 근데 그냥 ATV가 아니고 괴물 ATV. 괴물이요? 네. 550cc. 550cc? 그거 엄청 빠른데? 진짜 컸어요. 진짜 크고. 이렇게 또 더 빠르고. 예전에 이게 50cc? 그럼 거의 차인데? 차예요. 속도가 진짜 차. 차가 600cc. 그쵸? 예. 보통은 125cc가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속도도 엄청 빠를 것 같아. 잘 배워야 될 것 같아. 소리도 다르네. 정말 안전하다. 소리가 웅장해. 정원은 저기 운전면허증 없어도 돼요? 네, 그럼요. 안전교육만 받으면은. 저 남자들 타면 미치겠다. 진짜 환장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크고 힘이 좋으니까 타는 맛이 손맛이 힘들다. 아주 좋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달리고 싶어. 그래서 가면서 한 바퀴 쫙 돌고 막 이러면 되는데. 연우 언니가 진짜 잘 타요, 이거. 아, 그래요? 와, 넓은 도로 나왔어. 와,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여기가 진짜 대박. 아, 연우 좋아. 여기가 탁 트여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진짜 이런 아, 대자연. 가빈이 좋아. 진짜 아름답다. 확실히 길이 한 번 있을 때 길고 평수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이런 아름다운 자연 여유롭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나는 오늘 그리고 저걸 사가야 될 것 같아, 한국으로. 그걸 어? 사가야 될 것 같아. 언니 이제 이 멋진 풍경을 봤으니 이제 어디 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멀리서 바다를 봤잖아. 내가 코앞에서 보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바다를 보여줄게. 진짜 이렇게 코앞에서? 어, 진짜 코앞까지 이렇게 코앞에서? 이렇게 해줄게. 코앞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날 따라오면 돼. 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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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투 가자! 가자! 언니! 모아모아투 안녕! 여기서 하시네. 뭐야? 진짜 많은 것 같아. 해변가에서 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몇 개, 몇 마리 잡아줄 거예요? 내가 오늘 10분 안에 3마리 잡아줄 거예요. 여기는 근데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지. 하, 뭐, 나 뭐. 나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불주먹이야, 불주먹이야. 뭔 주먹? 나 주먹으로 잡아. 물을 때려. 이렇게 때리지. 일단 가자.
가서 가면 너가 믿게 될 거야. 어! 아! 깜짝이야! 우와! 어! 아! 깜짝이야! 우와! 왜? 물고기가 되게 많은데? 우와! 이게 뭐야? 진짜 많아. 이거 완전 연어. 연어예요? 연어? TV에서 나 보는 저 까만 게 다? 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와, 진짜. 야, 청정. 뭐야. 그 오호츠크의 강이에요? 아, 그거 알 날라고? 산란기라고? 와, 알을 날려고 거슬러 올라가는 중. 그 연어. 알을 품은 연어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엄마의 모성애가 느껴지네.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다들 힘내세요. 그럼 이제 낚시하러 갑시다. 야, 근데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보는 거야. 일단 배 타는 게 가격이 좀 걱정인데. 원래 배가 약간 비싸, 원래. 뭐가? 아, 한나절 코스가 10만 원이에요? 네. 한나절. 아, 1인당? 제가 사실 낚시를 조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바다 낚시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아버지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낚시를 많이 진짜? 해봤고. 네. 꼭 데려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햇빛을 딱 보면서 감정이 빠듯해지고 있어. 왜야, 여름에는 그냥 낚시하다 그냥 수영해도 되겠다. 와, 너무 좋겠다. 와, 대박. 뭔데요? 대박. 왜? 물개? 물개? 물개가 이러고 저희 보고 나. 있어요. 어디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이거 봐요, 이거 물개예요, 다. 이게 다 물개예요? 물범. 이게 다? 물범. 우와. 진짜 귀여운 게 물개가 저희 다 이러고 있어. 얼굴. 진짜 다큐멘터리에서 제 아빠랑 같이 보던 그런 장면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진짜 오늘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을 많이 보고 있는 거야. 정말 같이 보고. 대박이다. 아, 좋은 구경 하셨네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여웠어. 뭐야, 물범 어디서 봐. 맞아. 물범 본 적 없다, 진짜. 근데 물범이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네, 너무 귀여웠어요. 몇십 마리가. 어, 이쯤에 사는 건가? 피스! 하이쇼! 너 낚시 처음 봐, 언니? 예? 진짜 미끼가 없지?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아, 무언을 달아놨구나. 아, 낮잠 미끼. 언니 있잖아요. 내기야, 내기. 내기? 응. 그러면 잘 안 잡히지 않나? 아, 다들 진짜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아, 동그랗지만. 어, 연우 씨 좀 해봤네, 진짜. 어, 자세 나온다. 자나, 아직? 아, 못 올렸어요? 힘이 좋아서? 아, 노래가 그래, 뭐 한 번씩은. 편집해주세요. 꼭 한 번씩은 있는 거니까. 근데 물고기들 팀이 진짜 작아. 제이 왔다. 근데 이때 물고기? 제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오, 진짜. 맞나? 잡은 건가? 제가 그냥 바다가 도왔어요. 잡았나 보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근데 물고기를 무서워해서. 근데 이번에 이걸로. 와, 얼마 만에 잡힌 거예요? 5분도 안 됐어요? 야, 5분도 안 돼서 폴락을 날까요? 오, 잡았다!
누구? 주희, 주희. 언니 봤죠? 봤죠? 아, 언니 지금 제 거 가서 차가는 거 보이미게! 보이미게! 쉽지 않네. 오, 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미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미끼 없이. 미끼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 봐. 어, 너 그 바닷바람 왔다, 때문에. 연애 왔다. 나이스. 진짜 물범 거기 버린다. 나이스. 연발이야. 두 마리, 두 마리. 우와. 진짜 잘 잡혔네. 여기 근데 어종도 되게 많다. 오늘 엄청 큰데요? 웃긴 없이. 10분 만에 다섯 마리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갔을 땐 9월이었는데요. 아, 이거 봤어요. 7, 8월에 더 많이 잡힌대요. 아, 그래요? 나는 또 올라온다. 내가 깜짝아. 잠깐만. 아, 언니 지금 제 거 가서 차가는 거 보입니까? 진짜 거의 넣으면 3분 만에 잡혀. 언니, 나 잡았다. 우와, 됐다. 야, 여러분들. 야, 이게 뭔 일이야. 지금 벌써. 진짜 재밌겠다. 뭐 30분도 안 되는데. 지금 배틀드립 역사상 제일 많이 잡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연우 씨 경기 형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아, 미끼를 넣으면 또 더 잘 잡히겠지? 자, 캡프가 낫게. 돌려서 돌려봐. 내 간사. 그렇게, 그렇게. 그래도 작은 거는 다 봐요. 풀어서 놓아주고. 새끼들은. 그 제한이 있을 거예요. 네. 오. 제발 큰 거 했으면 좋겠다. 오! 오. 뭐야, 큰 거 잡았나 봐. 네 마리, 네 마리. 잘 안 돌려줘. 아, 맞아, 맞아. 이 휜 거 봐요, 휜 거. 우와, 아이고, 뭐야, 뭔 잡았길래? 잡았다. 저 뜸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야, 대박! 야, 대박! 아, 징그러워. 신기하게 할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럽다. 너무 재밌었겠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것도 볼락이. 볼락이네. 야, 볼락이 저만해? 주인은 어복이네. 진짜 시원해. 어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택도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남았어. 두 시간만 있다가 보자. 지금 꽉 찼어요. 안 찼어, 안 찼어. 우와, 12마리, 8마리. 빨리, 진짜 먹고 싶어? 배고파. 그럼 감독님이 대신 떠주실래요? 저희 물고기 하나 드릴게요. 맞아요.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어머, 감독님. 감독님께서? 여기 원래 선장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회 문화가 없어요. 아, 맞다. 아까 아예 뜻일 줄도 모르시네요. 근데 우리 감독님 회 좀 떠봤는데, 지금. 아, 맛있다. 칼질이. 아, 이렇게 찬마다 생선이 맛있어.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진짜 연언니 덕분에 진짜 사할린에서 먹게 되네. 지금 폴락이 제 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할린에 저런 초장 이런 거 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한국 그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네. 그럼 초코추장이 팔아요? 네, 네, 사할린 마트에. 마트 가봤는데 없는 게 없었어요. 없는 게 없어. 근데 배가 솔직히 안 차지? 당연히 안 차죠, 언니. 이걸로 웬만한 사람들 다 배가 안 찰 거예요. 아마 선장님 내에서 게를 먹을 수가 있어. 진짜 그쵸? 또 사할린하면 또 게지. 배 살짝 맛봤으니까 이제 그 애를 먹으러 가야지. 게도 살짝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애는 완전 나 봅니다. 완전... 나왔다. 되게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생기네요? 아, 너무 감격하다. 저기 다 뿔이에요, 뿔. 이거 다 뿔인 것 같은데요? 와, 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처음 봐요. 얘는. 아, 냉동도 안 돼요? 얘들 천연염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천연염분 먹을 수 있어요. 딱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오직해. 한국에 있기는 한데 수량이 많지는 않아. 얼마나 돼요 이게? 1호단이구나. 바로 옆에 사장님 집이 딱 저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숙소도 있고 저렇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특별 코스야. 와우! 와우!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왜 아무것도 없냐면 이제 나올 거니까 그것도 살아서. 살아서? 응. 살아있는 게를 먹을까, 우리. 오, 맞다. 사모님이 직접 또 서빙해주셨다. 처음에 비주얼 무서울 것 같아. 쟁반 다 찼네. 오, 야, 인사하기엔 너무 무섭다. 뭘 먹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와. 와. 아, 서태지는 되게 귀한 음식이래.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쟤는 뭐 우리가 많이 먹는 그거죠. 킹크랩보다 뿔게를 먹어봤으면 좋겠어. 좋아요. 아, 물에 끓여? 찌지 않고? 맛있겠다. 아. 그래서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맛있다. 아, 찌는 게 아니라 끓이면서 찌는구나. 우와. 진짜 야. 장난 아니에요, 저. 우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크다. 와우. 우와. 알이 꽉 차 있어요. 와. 와. 아, 필요당 2만 원. 야, 근데 진짜 살이 그냥 꽉 찼네요. 와. 와, 완전 포동포동. 킹크랩이랑 좀 맛은 되게 다르다. 킹크랩은 좀 더 그 게살 느낌이 더 많이 타면 근데 얘는 살짝 쫀쫀해. 오징어같이 쫀득쫀득? 응. 식감이 엄청 달라요. 맛있는 이유가 좀 그거야. 싱싱하기도 하지만 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아, 와인 좀 따르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맥주. 술을 판매하지 않아서 본인이 네. 직접 들고 가면 마실 수는 있는 아, 그런 그래요? 공간이에요. 네. 대박! 더 좋아! 부각이 안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그럼요. 와. 아, 나 가야겠네, 사할린.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다. 이 갑각류는 너무 뭔가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이 단단한 껍질 사이에 부드러운 속살. 껍질 사이에 부드러운 속살. 깜짝이야. 깜짝 미스트인 줄. 뭐가 달라요, 맛이? 일반 우리 꽃게랑? 조금 더 쫀쫀쫀하고 좀 네. 오징어 같은 식감. 뭔가 이렇게 게살은 뭔가 이렇다면 여긴 뭔가 딱 이런 느낌. 탱글탱글하고 네, 완전 탱글탱글하고. 약간 씹으면 약간 쫀쫀한 맛 나는. 진짜 싹쓸이에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못 먹어, 앞에? 그래서 지금 몸통 이제 먹어. 뭔가 든 게 많은데? 어, 여기도 맞는 살이. 와. 그래, 저기 안에 와, 저걸 찍어. 그래, 되는데. 저거. 와. 아, 그래, 저기 안에 아, 저걸 찍어. 그래, 저거. 아. 저거를 흰살이랑 이렇게 비벼서. 우와, 이 부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쫄깃. 본인이 직접 촉촉하고. 이런 게들은 살보다는 다리가 훨씬 맛있어. 선장님이 추천하는 부위가 또 저 몸통.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한 달 뒤면 저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와, 2kg는 적어. 언니 하나만 더 시켜봐. 흐름 끊기면 안 돼요. 빨리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1인 1개죠. 네. 네. 지금 리필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맛있다. 언니 빨리 먹어요. 난 러시아에서 살래. 이제 가위도 안 내려놓고 먹네.
맛을 안 거지. 이제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우리 움직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켰다. 왜? 사진. 어. 오, 사진. 그러고 보니까 사진. 저희 사진은 안 정신이 팔려서요. 이런 예의 없는 녀석들이. 다시 달아, 다시 달아. 저런 사람도 꼭 있다. 저렇게 막 먹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는다. 근데 꼭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찍고 싶은 비주얼이 맛있을 때 떨어져 있어. 됐어. 먹어 먹어. 짠.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아 나 이거는 진짜 많이도 먹었네요. 많이도 먹었어. 근데 저건 간 김에 저렇게 저렴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서 저거 못 구해. 아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다. 낚시도 하고 러시아에만 있는 또 이 음식 너무 좋은데 아쉽다 진짜로. 진짜 아쉽다. 많이 먹긴 먹었는데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먹으러. 또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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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먹으러. 다른 거 보지 보드타 말고. 먹으러. 너무 좋아 진짜. 아 이건 어디예요? 바로 앞에 선장님 집 앞이에요. 아 선장님이 열일하시네. 마지막 밤. 나는 솔직히 여행을 항상 가족 여행밖에 없었고 이렇게 친구나 언니랑 같이 와본 여행은 또 처음이고 오늘 막 재밌는 것도 많이 타고 어제도 놀이기구 타고 진짜 재밌었어. 같이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의식 안 하고. 나만 신난 것 같아. 나 진짜. 난 네가 말한 대로 이런 여행이 처음이니까 며칠 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그게 없었더라고. 필요가 없었더라고. 나는 너무 즐겁고 맞아. 특히 사할린 접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인데 이렇게 오게 됐잖아. 맞아. 왔는데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아름다웠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알차고 재밌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고마워. 재밌게 놀아줘서 나랑. 그래. 고맙다. 내가 놀아주느라 고생 좀 했지. 나 오늘은 내가 놀아줬다. 서로 놀아준 거지 뭐. 그래 맞아. 우리 서로 놀아줬어. 짠. 진짜 된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정점을 딱 찍은 것 같아. 너무 낚시 다섯 마리 올라올 때 어땠어요? 낚시가 그래. 처음이었으니까. 네. 물고기도 무서워하는 친구.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섯 마리 그 딱 잡았을 때 그 쾌감이 와. 그래서 낚시라는 거예요. 그 알았네. 그 손맛.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연우 언니보다 더 많이 잡으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지금 가면 낚시 못 하잖아요. 10월달 이제 겨울 되니까. 지났죠. 아니에요. 그 겨울에는 오히려 얼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얼음 낚시라는 건 그러면 얼음 위에서. 네네. 우리 비뇨 낚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어서 딱 한번 가야 되겠네요. 여성도 너무 많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7, 8, 9월이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 맞춰서 가시면 아마 대박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게를 4kg 먹는 경우는 조금 걸그룹 치고는 좀. 근데 좀 참은 건데, 솔직히. 참은 거예요, 사실. 후식도 먹었어요. 더 먹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요. 뿔개는, 뿔개는 그러면 언제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뿔개는 언제나 있지. 오행량에 따라서 또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아. 또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뿔개니까. 뿔개 문었다. 뿔개. 두 분이서 방청객이 있어요. 아. 되게 편안해가지고. 아, 지금. 손 잡고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경비 봅니다, 경비. 네, 저희 모아모아투어가 2박 3일 동안 러시아 사할린에서 쓴 최종 경비는 제발 항공권을 제외하고 1인당 88만 2천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적게 나오진 않았어. 아니 근데 배값이 아까 1인당 10만 원이 그러니까 생각했지. 네. ATV 액티비티 이런 게 이런 게 아무래도 털개 한 마리씩 했잖아. 그렇지. 아주 많이 먹기도 했고. 네. 좋습니다. 자, 투표합니다.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아모아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사할린을 간다. 간다. 투표해 주세요. 자, 수다 시그널의 반둥 여행기냐 모아마아투어의 사할린 여행기냐 한정단의 선택은 자 갑니다. 모아모아투어의
사할린 수다 시그널의 반둥 반둥 반둥, 반둥 사할린 사할린 반둥 자 과연 과연 구가자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20만 원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는 30대 후반이고. 근데 여기도 배 타고 뭐 보여드리려고 돈을 많이 쓴 거긴 한데. 예, 가성비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희 씨 또 네. 스페셜 MC를 활약했는데 오늘 사할린 쓰러졌죠. 예, 아, 진짜 근데 제가 오늘도 졌어요, 사실. 네. 오늘도 지긴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졌으니까? 아, 근데 무엇보다도 예. 우리가 지긴 했지만 사할린 팀이 의미 있는 여행을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 또한 옆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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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자 다음 주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네, 특집이죠. 성시경 씨, 네. 두 분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특집! 야! 다음 주 여러분, 미식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그냥 살찌라고 보낸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딜 보냈느냐? 바로 성시경 씨는 이탈리아. 이지 씨 스페인. 아,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니, 그리고 둘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둘만 간 게 아니에요. 아, 네. 우리나라의 최고 셰프 한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 진짜 기대된다. 진짜 전쟁인 거죠.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에?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스페인! 까짜루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플라멩고를 안 볼 수가 없어. 역사가 있어. 이제 유럽의 키친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대 식료품 시장이래. 하야도 있고, 따빠스도 있고. 야, 와, 대박이다. 아, 뛰어난 남자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지? 야, 여기서 정신줄로 오면 900칼로리는 바로 먹겠는데? 여기가 살루떼 성당이라고. 좋네요. 네, 너무 멋있네요, 진짜.